아 미치겠습니다 진짜. 고양이가 없어졌어요. 제가 냉장고 뒤에든 뭐 틈이 있을 만한 것은 전부 다 뒤졌는데 근데 못 찾겠습니다. 하려다가 미친 사람 취급당할까 싶어가지고 저 혼자 사니까 누가 증명해줄 사람도 없고. 고양이 똥 있잖아요. 다 먹었더라고 무조건. 지금 3일째 주고 있는데 계속 먹고 있어요. 아주 춥고 그랬어요?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아니라서 그래서. 아 키우는 고양이가 아니에요? 딱 하루 봤어요. 길고양이에요. 일로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 뭐 있을 데가 없다니까요. 야, 얘 아직도 다리를 전해? 제일 처음 얘를 만났을 때 다리가 약간 불편하다는 것만 느끼고 움직이질 않았으니까 잘 이러니 제가 못 찾죠. 아무리 집을 뒤져도. 아유 많이 컸네. 아이고 때문에 정말 얼마나 고생했는데 마음고생했는데 이 집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집주인분하고 어느 정도 유대감이 있을 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좀 자꾸 좀 숨으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이쪽 다리 수술을 해가지고 앞다리 관절을 좀 이렇게 안정시켜주면 걷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걸로. 수리야. 이름이 수리야? 예, 마수리. 마술사 같이. 그래서 이름을 마수리라고 했어. 수리 괜찮아. 아유, 고생했어. 수술 다 잘 됐으니까 건강하게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